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죠? 아유, 뭐 느끼한 것만 먹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고 칼칼한 게 땡기죠. 저는 냉동에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 얼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큰하게 물을 넣고 시원하게 오징어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오징어는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놨어요. 마트에서 오징어를 구매하실 때 내장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집에 가지고 오셔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 오징어 다리는 흐르는 물에 대고 쫙쫙 이렇게 훑어 주시면 빨판이 다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무가 400g입니다. 작은 거무 400g 들어갈 거고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 대파가 반줄 들어갈 거고요. 시원하게 또 감칠맛을 내줘야겠죠. 그래서 국물, 멸치 이렇게 내장을 제거하고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네모난 거 이렇게 도조각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징어는 먼저 썰어 줄게요. 오징어 다리는 긴 부분은 살짝 잘라 주시고요. 먹기 좋게 다리는 2개 정도는 붙어야겠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요. 좀 모양을 내실 거면 이렇게 옆으로 살살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어서 옆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주면 익으면 또르르 말려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는 손질이 끝났습니다.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뚜벅뚜벅 이렇게 좀 먼저 갈라주시고요. 나박김치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두껍게 하실 분들은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썰으셔도 좋습니다. 청양고추는 좀 얇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가정에서는 쓰실 분들은 쓰시고 빼주실 분들은 빼셔도 됩니다. 이것도 동글동글하니 얇게. 대파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멸치를 손질해 놓은 거는 다시팩이 이렇게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깔끔하니 좋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가는 채로 건져 내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는 미리 이렇게 한 숟가락 반 정도만. 한 숟가락하고 반 숟가락. 이렇게 하셔서 물에 미리 좀 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춧가루를 국에 넣었을 때 겉돌지 않고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고춧가루가 둥둥 떠올라요. 마른 고춧가루 그냥 넣으면. 물을 1리터만 먼저 넣겠습니다. 물 1리터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다시팩, 다시마 다 넣어주세요. 물을 미리 넣고 같이 끓일 거예요. 중간에 다시팩하고 다시마는 건져줄 겁니다. 뚜껑을 닫고 후 끓여주세요. 7분 정도를 후 끓였습니다. 여기서 다시마는 건져내주세요. 육수팩은 한 10분만 더 우러나게 끓여주세요. 중불로 해서 이렇게 10분을 더 끓였습니다. 육수는 건져내주세요. 육수는 건져내주시고요. 오징어가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아까 개어놓은 거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물을 넣어서 이렇게 양념을 깨끗하게 아까우니까 씻어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이 수북이 한 큰술 들어갑니다. 국간장 한 큰술 넣습니다. 참치액이 2큰술 들어갑니다.
비린 맛을 좀 없애줘야겠죠? 오징어 비린내가 나죠? 좀 잡아주기 위해서 미림이 두 큰술 들어갑니다. 미림이 없으시면 생강술도 좋고요. 집에 있는 소주를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후추도 톡톡 한 세 번 정도만 넣어주시고 무가 많이 익은 상태예요. 한 번만 푹 끓여주세요. 무도 다 익고 국이 어느 정도 다 끓었어요. 이렇게 다 끓고 나면은 마지막에 파하고 고추 썰어놓은 거를 넣어주세요. 여기서 간을 봐주시고요. 싱거운 분은 소금간을 좀 더 하시고 뭐 소금간 안 해도 요 정도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드시고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아우 속이 확 풀어집니다. 너무 시원하고 얼큰하고 맛있어요. 간은 더 여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간은 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소금간을 하실 분들은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징어국을 시원하게 끓여보았습니다. 아주 얼큰하고 칼칼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속이 확 풀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